빌드 플레이트 부착에 있는 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모델링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이 빌드 플레이트 부착은요, 가장 첫 번째 레이어의 유형을 말합니다. 넌으로 했을 때는 네,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일단 처음에 있는 이 스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물 주변에 지금 이렇게 라인이 생겼잖아요. 노즐이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저 라인을 먼저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 라인을 그리면서 혹시나 노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델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브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림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의 첫 번째 바닥 레이어를요, 넓게 잡아주는 것이 브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커트와 다르게 브림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과 일치해서 모델링이 하나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바닥면을 넓게 잡아주다 보니까 접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레프트 또는 라프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브림과 비슷해 보이나 조금 다릅니다. 이 출력물 밑에 아예 새로운 바닥면을 만들고 그 위에 출력물이 올라가는 형식인데요. 재료를 이용해서 특정 바닥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모델링이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직접 출력물 상태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림과 라프트의 출력물을 비교해 보면 브림은 이렇게 출력물 옆에 붙어서 함께 나오는 거고요. 이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기는 했지만 밑에 바닥물 이 출력물이 나오고 그 위에 이 하트 모양의 출력물이 나온 겁니다. 브림 같은 경우에는 넓게 잡아주어 베드에 안착을 돕는다면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베드에 잘 달라붙는 경우 또는 베드에 상처나 홈이 있는 경우 라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브림과 라프트는 출력하는 형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모양의 라스칼 모델링을 불러왔는데요.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리서부터 쭉쭉쭉쭉 출력이 될 걸로 예상되지만 사실 위에가 형상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밑에 잡아주지 못하면 출력되기 힘든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안착을 도와주기 위해 라프트보다는 브림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브림을 선택해 주었더니 이렇게 발바닥에 동그랗게 넓게 형상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 라스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발바닥 모양도 둥글어서 접착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Z축 방향으로 조금 내려서 하단 자름이죠.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밑으로 조금 잘라주게 되면 바닥에 베드 바닥에 접착되는 면적이 여기가 조금 넓어지면서 안착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브림과 라프트가 항상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제가 태극기를 모델링 한 건데 굉장히 납작하고 바닥 면적이 넓죠. 사실 이런 형상에는요, 브림도 라프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괜한 브림과 라프트를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출력 시간만 늘어나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 재료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늘어나게 됐네요. 출력물이 바닥에 붙는 면적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브림이 필요한 건 또 아닙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한 카멜레온인데요. 지금 이렇게도 출력해도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면적은 작아도 납작하기 때문에 출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브림까지 해서 함께 출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브림을 제거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린과 라프트는 필요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베드의 상태에 따라서 출력물과 베드가 닿았던 면적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이 나기도 하고요. 유리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나오기도 한답니다.